사항수 첫 번째로 대응이라는 걸 보자. 뭘 보자고? 대응은 집합 X와 집합 Y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집합에 원소 X가 있겠지 얘들아? 요 집합에 원소 Y가 있을 거고 그걸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걸 그걸 대응이라 그래. 원소를 그냥 짝지어주는 거야. 대응 시작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함수. 네, 함수는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에 원소에 1번 꼭 한 개씩 꼭 몇 개씩? 꼭 한 개씩. 두 번째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빠짐없이 뭐 할 때? 대응될 때 뭐 할 때? 대응될 때 알겠지? 대응될 때를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한다고. 알겠어? X에서 Y로의 함수 해봐. 집합 X와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 한다고. 알겠지? 이제 대응에 뭐가 잡혀요? 조건이 잡히지? 알겠어? 어떻게? 꼭 한 개씩 빠짐없이 대응될 때. 알겠지? 이럴 때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러고 기호를 어떻게 써?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한 개씩 대응될 때, 그죠? 그럼 대응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응은 X에서 F, Y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돼 안 돼? 함수 F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되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 Y는 FX, 이 둘이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X가 F 들어가면 Y다, Y가 FX. 됐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라. Y는 FX.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지? 다시 Y는 FX. 이해됐지? 다시 Y는 FX. 이해돼요? 선생님이 이 둘 다 혼용해서 써먹을 거야 뒤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지?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A, B, C, D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A, B, C, D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A, B, C, D야.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지랄이야, 그치? 이거 보세요. 짜란짜란 이런 건 뭐야? 대응이라는 거지? 짝지어주고 있는 걸? 대응이라 해, 이런 걸?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대응이라 한다고. 대응. 대응이네. 그지? 짜란짜란짜란 요런 게 대응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맞지? 그러니까 대응은 다 돼, 지금은. 대응은 다 되지? 두 집합 원소를 짝지어줬잖아, 내가 지금. 그런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꼭 한 개씩 빠짐없이. 이 새끼는 함수가 아니네. 인정하지? 빠졌잖아. 맞지? 이 새끼도. 이 새끼 때문에 함수가 아니네. 빠졌네. 아니지, 빠진 게 아니라 꼭 한 개인데 두 개로 갔지? 이해돼 안 돼? 쟤도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가 함수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때만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F. X에서 Y라고 쓸 수 있는 거고 X가 F 거쳐서 Y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지? 잘 봐. 그래서 이거 좀 풀었으면 말이야.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뭐 들어가면? F 들어가면 얼마? B. 이해해? 그 다음에 2가 F 들어가면 얼마? 2가 F 들어가면 C. 몇 시야? 어서 오세요. 가르침 드렸는데 조교수는 못 보셨다. 뭐라고? 조교수한테 가르침 드렸는데 지금 보셨다. 아, 그랬어? 네. 3에 F 들어가면 그냥 소리 한번 질러봤어. 무서웠어? 아니, 죄송해요. 자, 이렇게 쓴다고 얘들아. 이제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F1은 B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대응이 F2는 C 맞아? F3은 A 이렇게 쓰겠다고. 인정해야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3번 어디갔어? 아, 실패 겁나 좋네. 자, 3번 얘 들어줘 선생님이. 그죠? 3번인데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얘가 나 얘기를 할 건데 함수가 이제 X에서 Y로 하는 함수지?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는 빠짐없이 Y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X를 뭐라 불러?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지? 정의역. 그 다음에 저 Y를 뭐라 불러요? 맨날 치역치역 그러는데 공역이다 일단? 알겠어? 저 Y는 공역이야 공역.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치역은 뭐냐? 치역. 치역은 대응되는 값이야 Y값. 알겠어? 대응되는 값.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Fx 바 X가 정의역의 원소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갖는 거지. 이게 뭔지 알잖아. 여기 써놨잖아 내가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걸 치역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돼? 대응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걸 치역.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 봐봐. 여기서 정의역은 뭐야? 여기서 정의역은 정의역 누가 불러봐? 여기서 정의역 뭐니? 123 잘했어. 그 다음에 공역은 뭐야? ABCD. 브라보. ABCD. 그럼 치역은 뭐야? ABC. 치역은 ABC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후분집합이지. 맞아요? 어? 치역은 공역의 후분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하나도 안 어렵지? 이해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그래프라는 게 있어. 뭔 래프? 그래프라는 게 있어. 이제 이 그래프라는 거는 뭐야? 그래프라는 건 이런 얘기. 그래프. 그래프라는 거는 내가 그림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프는 집합이야? 알겠지?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있고 그 새끼에 해당하는 y값이 있는 거지? 이해돼요? 맞지? 그러니까 순서상 원소로 갖는 집합을 그래프라 그러는 거야. 함수에서 대응관계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순서상을 원소로 갖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래프라고 하겠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저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 걸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 그러는 거고. 이해되지? 안 어렵죠? 까지? 되죠? 자 이거 봐봐. 그래서 지금 x가 그죠? 요렇게 가서 이게 뭐라고? 함수라고. 그지? 함수. 그럼 정의역의 원소는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돼야 된다고. 됐죠? 예. 그 대응관계를 어떻게 쓴다고? x, f, y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내가 y는 fx 이거 같은 거라 그랬지 내가. 이해돼요 안 돼요?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대응관계를 아까는 이제 막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제 x가 뭐 f를 거쳐서 뭐 ex 플러스 1에 대응해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fx는 ex 더하기 1.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이제 이건 대응관계를 조건을 달아주는 거지. 조건을 달아주는 거라고. 이해해 안 해? 그 정의역의 원소가 나오면 f1 맞아? F1이라면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관계식을 통해서. 네. 인정하니 안 하니?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많이 볼 거야. 요런 거 요런 거 뭐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Fx 그지? 들어가는 X가 유리수야. X가 무슨 수? 유리수. X가 유리수면 이동속이래. 아 이러면 안 되지. 맞아. X가 유리수면 X제곱이래.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유리수가 아니야. x가 유리수가 아니면 x 더하기 1 이렇게 하래.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뭔 거야? 한계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함수를 만들기 위한. 이해되냐 안 되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무슨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1, 2, 3 루트 2. 이해돼? 너무 많다. 1, 2 루트 2 이랬다면 f1은 얼마지? f1은 1이네. f2는 얼마야? 4. F3은 얼마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아, F 루트 2죠. 루트 2는 루트 2 더하기 1 이러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관계식도 달아준다고 이제. 여기까지 알겠지? 예. 네. 자, 그런데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자, 함수라 함은 뭔지는 알았어. 알겠지? 근데 함수라 함은 이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뭐에 대한 얘기?
함수의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어, 이게 단서가 뭐라 그럴까? 정의역. 정의역을 알 때가 있고, 아니, 주어질 때가 있고, 정의역이 주어질 때가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어. 알겠지? 정의역이 줄 때가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다고. 정의역을 주면 뭐 x를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주겠지. 맞아 안 맞아? 또는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정의역이 1, 2, 3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어? 이렇게 단서를 달아줄 거야. 알겠지? 그럼 안 달아주면 뭐야? 안 달아주면, 안 달아주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x의 범위가 자동 정의역으로 들어와야 돼. 무슨 정의역? 자동 정의역. 알겠어? 자동 정의역.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하고 fx는, 맞지? 함수하고 fx는 2x 더하기 1 이러고 시작을 해. 알겠어? 또는 함수하고 x분의 1 이러고 시작을 한다고. 이해돼? 또는 함수하고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자동 실수 전체야. 알겠어? 단서가 없으면 자동이라고. 자동으로 얘는 실수 전체야. 얘는 뭐가 돼? 0이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쟤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함수를 성립시키는 x의 범위가 자동 정역으로 들어온다고. 이해돼? 공역도 마찬가지야. 말을 안 달아주면 공역은 자동으로 실수 전체야. 알겠어? 공역도 단서가 안 주어지면, 공역도 안 주어지면 자동으로 실수 전체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네. 자, 그럼 아까 1, 2, 3번이고 이거 4번 정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 5번. 우리가 아까 함수에, 아, 4번에다가 연, 추가 설명. 무슨 설명? 아까 함수의 그래프가 4번이었냐? 자, 함수의 그래프. 자, 이게 4번이었어. 함수의 그래프가 내가 뭐라 그랬지? 대응 관계. xy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그랬어. 이해돼? 자, 이 새끼를 좌표에다가 표현을 했어. 뭐 했다고? 좌표에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래프에 무슨 표현? 기하학적 표현. 뭐 정확히 교과서 있는 대로 해준 거야. 알겠지?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근데 뭐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그냥 니가 열심히 하잖아.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라 이런 표현은 안 하지. 보통 그려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좀 보고 싶은 거. 똑같잖아. 그림으로 다뤄보겠다고. 알겠지? 함수의 그래프. 자, 보세요 선생님. 짜란짜란 이렇게 있는데 함수 아니야. y는 fx. 아까 대응관계로는 함수 봤지? 선생님이랑?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 이거 함수 아니지? 네.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야? x가 함수가 아니, 뭐야? 모든 그 x가 음수일 때 대응하는 값이 없지? 없어요. 빠졌네? 이해돼 안 돼? 빠졌잖아. 여기 대응하는 값 없잖아. 음수일 때 대응하는 값 없지? 내가 뭐라 그랬어? 자동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 그랬지. 아무 말 단서 안 달아주면. 네. 이해돼 안 돼?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어떻지? 이때는 어때요? y값 두 개. 그렇지. x 하나에 y값 두 개인 거지. 이해돼? x값 하나에 y값 두 개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 선생님이 요 경우만 따져보자. 요 경우만 따져보면 정의역을 달아줬지? 네. 달아주면 이렇게 수성구니까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그죠? 그래서 x축 몰궈서 수선 부어서 교점이 두 개 이상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네. 인정하니 안 하니? 네. 뭔 소린지 알겠어? 네. x축 수선 부어서 교점 두 개 이상 나오면 수선이 아니라고.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정리.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보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정의역이지? 이게 정의역이야. 알겠죠? 공역은 실수 전체야. 뭐라고? 공역은 실수 전체. 자, 이런 y는 fx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 보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야. 이해됐지? 세민이 이해돼? 뭐하라고? x축에 뭘 그어서? 수선 그어서 교점이 두 개 이상이면 함수 아니라고. 알겠지? 그런데 똑같은 새끼를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고 공역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어. 그럼 함수야? 이해되는데 y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보려매. 맞아 안 맞아? 그럼 밑에 교점은 나올 수가 없잖아 이제. 이해돼?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게 맞다고. 알겠어요? 이해되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 봐봐. 또 하나의 그림. 자, 2번.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뭐야?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지? 맞아? 이랬을 때는 이렇게 쫙쫙쫙 거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인정해 안 해? 그래서 쟤는 뭐야? 함수야 함수. 인정해? 함수.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뭐 이런 놈인데 여기가 x야? 자, 여기가 뻥 뚫렸어. 여기가 알파래. 알겠지? 그러면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아무 말 안 하면 실수 전체지? 그죠? 공역도 뭐야? 실수 전체지? 이렇게 되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지? 알파일 때 값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거버리면 만나는 점 없지? 그럼 불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야? 알파에서 대응하는 값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정의역이 원소 알파가 있는데 알파에서 화살이 못 나가지? 이해도 안 돼? 알겠어? 뻥 뚫려있으면 함수 아니라고. 어? 자, 정의역이 x는 뭐가 아니야? 알파가 아니야? 알겠어? 그럼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그럼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다고. 정의역 빼냈잖아 내가. 알파 아닌 거.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함수가 아닌 게 아니야. 알겠지? 정의역과 공역을 어떻게 설정하냐 주냐에 따라서 그게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돼? 어쨌든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x축에 막 수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 아니면 비어있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근데 알파에 점 하나 있으면 함수 맞아요? 알파에 점 하나 이렇게 있으면 함수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되면 함수 맞지 또. 이해돼?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어? 이해되지? 이거 정리해봐. 필요 충분 조건이 그때 영상이 올렸는데 17분짜리 한 개만 올라 다시 올렸어. 그래서 오늘 그게 안 올라왔으면 문자 좀 보내줘. 나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게 하나가 오류가 생긴 거야. 올리다가 요즘에 유튜브가 좀 이상해. 알겠지? 안 왔으면 안 올라왔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몇 번? 5번.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무슨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 해보세요. f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g가 x에서 u에서 v로 가는 함수야.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랬을 때 1번 x하고 u하고 같아야 돼. 이게 뭐야? 각 함수의 정의역이 같다지? 정의역이 같다야. 그 다음에 2번 x가 g탑 x의 원소야. 그러면 fx 이게 뭔지 알지 이제? 이게 뭔지 알지? 대응이지 이제? x가 대응하는 값이죠 이 함수에서? 맞지? 그 다음에 그게 뭐? gx 이것도 이제 뭔지 알지? 이 함수에서 x가 대응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같은 x에 대해서 정의역이 같으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 뽑았지? 거기서 각각이 대응하는 값이 같으면 저게
이랬을 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겠다고. 이해돼 안 돼?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겠다고 인정하니? 교수님 보세요. fx가 절대값 x야? 알겠지? fx 절대값 x. gx는 x제곱이야. 같은 함수 맞아 안 맞아? 같은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른다고 아직. 그치? 그런데 봐봐, 이 새끼 정의역을 내가 x하고 xx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놔보자. 둘 다 정의역을. 이해돼요? 그래서 정의 저렇게 놔두면 마이너스 1, 0, 1인데 얘는 어디로 가지?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얘는 1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안 돼? 그러면 f나 g나 둘이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려봤더니, 그렸더니 같은 거 맞다고. 이해돼 안 돼? 됐어? 인정해 안 해? 관계식은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인정해 안 해? 뭐든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봐봐, fx는 x고 gx도 x야. 그런데 이 새끼는 정의역이 0하고 1인데 이 새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이야.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세팅이 되면 관계식은 같아도 둘이 같은 함수가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네. 뭔 소린지 알겠어? 네. 그려보니 자연관계가 다르다고. 알겠어요? 대체 이게 서로 같은 함수에 관한 내용이야? 알겠어? 어떻게 된다고? 정의역이 같고 원소 하나 뽑았을 때 대응하는 값이 같아야 된다고. 이해됐지? 정의역이 같고 원소 하나 뽑았을 때 대응하는 값이 같아야 되겠다고.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자 집합 x는 1, 2, 3, 4, 5, 6이야. 집합 x는 1, 2, 3, 4, 5, 6. 함수 fx는 2분의 1에 x 더하기 1인 거고 2분의 1 x 더하기 1이고, 자 얘는 뭐야? x가 홀수. 무슨 수? 홀수. 얘는 x는 짝수. 치역 구하란다? 맞아? 봐봐, 문제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래지? 이해돼 안 돼? x에서 x로의 함수. 그치? 그러니까 x가 뭐야? 정의역. 맞아요? 이 x는 뭐야? 졸지마. 왜 졸아? 사극 버전으로 수업해줘. 진짜니? 어? 졸린 사람 손들어. 그러면 사극 버전. 자 버전을 정해. 1번 사극 버전. 두 번째 에로 버전. 자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 두 번째? 어깨를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봐. 고맙지? 잠 깼냐 이제? 자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윤영이? 이 X를 1번. 1번 알겠지? 1번 구이역. 2번 공역. 뭐야? 그 공역이다. 너 치역이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시댕새끼야. 내가 공역이라고 그랬어 이건. 알겠지? 공역.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치역 구하래잖아. 치역. 맞아 안 맞아? 치역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fx 바 x가 이렇게 쓴다고. 돼 안 돼? 알겠지? 어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x가 이렇게 쓰는 걸 뭐라 한다고? 대응이라 한다고. 이거랑 같은 게 뭐라고? y는 fx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이건 대응 관계식. 대응하라는 규칙을 던져줄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대응을 만들어봐 이런 뜻이라고 이 함수는.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1, 2, 3, 4, 5, 6이잖아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또 x지?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 5, 6. 바로 대응을 만들자. 뭐 f1, f2 이렇게 쓰지 말고. 알겠지? 바로 대응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자고 그냥.
이해돼요? 그게 요 관계식이라고. 됐지? 어, 그래서 1르면 얼마? 1. 1이네. 2르면? 2. 2르면 2네. 3르면? 2네. 맞아? 3르면 2잖아. 네. 4르면? 5르면? 6르면? 이해돼? 네. 그러니까 함수 값들은 얘네들이지? 네. 그럼 저것 네 개 더하면 돼? 저게 치역이라고 인정해야 해. 네, 네. 3점짜리로 나오니까 맞아야 돼? 네. 지워요. 근데 저거 함수 맞아요. 내 인연!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느냐? 늦게 오고 지랄이야. 괜찮아요.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그지?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그지? 대응 관계에서 뭐 이런 걸 대응이라 했잖아 아까. x 두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짝지어 주는 걸 대응이라 그래. 알겠죠? 이해됐지? 근데 함수는 이 새끼의 원소가 x 집합의 뭐가 원소가 뭐 없이 빠짐없이 꼭 몇 개씩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될 때를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쓴다 그랬지 아까. 그죠? 누구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빠짐없이 꼭 한 개씩 이해돼? 이렇게 잘라봐. 정의역의 원소 왼쪽은 빠진 거 하나도 없지? 다 하나씩 대응했지? 우측은 신경 안 써도 되지? 함수지? 이해돼? 알겠어요? 늦게 오지 마. 네, 네. 알겠지? 너 한 번만 더 늦으면은 묻어본다. 네. 알겠지?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처음. 좀 착각했어요. 뻥치지 마. 진짜예요. 저도 네. 모르잖아. 네. 어디서 착각으로 위장하려고. 아까 그거 들은 건데. 그걸 누가 말 대답하래?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함수 fx는 ax 더하기 a제곱 인정? 이 새끼의 그래프를 g라 하자. 그지? 그래프를 g. 자, 3, a-1이 그래프의 원소래지?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네. f-1을 구하래? 맞지? 그래프가 뭐라고? 그래프가 뭐였어? 집합이라 그랬잖아. 알겠어?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그래프로 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요 새끼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x가 3일 때 나온 값이 왜 2-1이다 1은 이거다 이거지? 맞죠? 그럼 요게 대응관계를 만드는 관계식인 거잖아.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 3a 더하기 a 제곱하면 그게 a 마이너스 1 인정해요? 네. 그럼 a 제곱 넘어오면 더하기 2a 더하기 1은 0이야? 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고로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제곱 인정? 네. 맞냐 안 맞냐? 네. 맞지? 그럼 f에 마이너스 2 구하려잖아.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찾아라 이거지? y 원소 찾으란 얘기잖아. 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죠.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지 1. 얘들아? 네. 그럼 3 이렇게 돼요?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뭔지 알겠어? 어? 어. 자, 그 다음에 3번. 몇 번? 3번. 집합 X는 2, 4, 6, 8. 2, 4, 6, 8. Y는 4, 6, 8, 10. 4, 6, 8, 10. 그 다음에 fx는 mumpx fx는 f의 x 더하기 2에 더하기 2 6a 그럼 x는 뭐일 때는 2, 4 그 다음에 nx는 뭐? 6 nx는 8일 때 a 더하기 f2 맞지? 맞아? 문제에서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저 원소를 대응시키는 걸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리고 이거랑 같은 거라고 얘기했고 y는 fx를 길드라 그랬어? 이해되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바꿔서 쓸 때가 있거든. 이해되지? 예.
자, 그리고 지금 요 대응 관계의 규칙을 여기 알려준 거지? 얘들한테. 그죠? 어? 그러면 잘 봐봐. 2, 4, 6, 8 이렇게 있는데, 맞아? F2는 뭐야? F4. X에서, 한번 있어봐. X에서 어디로의 함수래? Y로의 함수래? 2, 4, 6, 8.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써놓고. 봐봐. 그러면 2, 4, 1 때는 어떻게 돼? F2는 뭐랑 같대? F.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이건 F4 더하기 1랑 같대지? 네. 이해해 이거? 네. 그 다음에 F4는 F6 더하기 2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F6은? F6은 6이네. F8은 A래.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어, 1대1 대응이 뭔지 알지? 미안하다. 수납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네. 시부동. 범부동. 시부동. 아, 이런 실수라더니. 아, 그래서 아까 뒤에 있었구나. 시당 1대1 대응 못 봤네. 그래서, 이거 봐봐. F6은 6이래. 일단.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지? 네. 그러면 F2. 이거 보니까 F2, 4, 6이 등차 수열이지? 네. 오. 이해되는데. 그치? 그럼 F6에다가 2 더한 게 F4. 이거네? 맞아? 네. 그럼 얘는 8이면 얘는 10이야? 맞아? 네. 1대1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네. 돼요, 안 돼요? 네. 쉽지? 네. 자, 4번. 자, 집합 X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F1은 얼마래? F1은 A고 나는 F에 X 더하기 1은 3-2의 FX래? 맞죠? 자, 요런 관계식이 있네. 치역의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집합에서 어디로 가는?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래지? 맞아 안 맞아?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래. 모든 원소의 합이 치역 S의 치역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6일 때 상수 A 구해봐 이거지? 야! 하지마 시잖아. 자, 어떻게 하면 돼? X는 1, 2, 3, 4잖아. 그럼 치역 찾으려면 뭐 해봐야 돼? 이거는 F1 구해보고. 맞아요? F2 구해보고, F3 구해보고, F4 구해봐야지. 네. 그죠? 그럼 F1은 얼마래? A 되잖아. 네. 맞아? 그럼 F2는 3 빼기 2F1이네? F2는 3 빼기 2F1. 인정해야 돼? 네. 그럼 3-2A야? 네. 인정해야 돼? 되지? 그 다음에 F3은 3-2F2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에서 6 빼면 빼기 3? 더하기 4의 인정? 네. F4는 3에서 또 못 빼면 돼. 2F4 빼면 되지? 네. 그럼 3에다가 9야 9? 마이너스 8의 인정해야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되니? 네. 알겠죠? 자, 일단 봐봐. 일단 보게 되면 이 새끼를 다 다른 새끼라고 먼저 인정을 해. 왜? 치역은 같은 놈한테 대응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형이 원소들이? 그럼 다 다른 새끼라고 먼저 인정을 하자. 물론 그 생각밖에 안 하겠지만 너네들은. 맞지? 아니 치역의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6이라며. 그러면 일단 다 더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뭐라고? 다 다른 새끼라고 일단은. 다 다른 새끼라고 해서 다 구해보고 안 나오면 다른 경우 찾아야 돼 이제. 알겠어? 다 다른 경우로 인정하고 다 더해봐. 얼마야 다 더하면? 얼마니? 15. 15. 15야? 9 아니야? 9 아니야? 9? 마이너스 5에.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어?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6? 그럼 5에는 얼마?
15? 그럼 A는 얼마? 이해해야 돼. 그치? 그래놓고 뭐 하자고? 다 다른지 확인하자. 네. 그럼 3이지? 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10이니까 9야? 20, 다 다른 거 인정해야 돼. 네. 그럼 이해돼? 안 돼요? 네. 이제 보기에 답 있네? 이해돼? 네. 근데 만약에 어렵게 냈다면 여기서 같은 게 나오게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뭔 소린지 알겠지? 네. 그렇게 되면은 어때? 나눠서 풀어야지 뭐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그치? 다시 맞아? 네.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같다면 알겠어? 그때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A 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원소들 다 정해져 안 정해져? 네. 정해져서 마이너스 6 되는지 확인해야지 뭐.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거 몇 번 해봐야 돼? 정말 족 같으면 42, 6번 해봐야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어. 처음에 그냥 다 다른 거로 인정을 하자고 이해돼 안 돼? 그래 놓고 다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다 해서 A 구해봤어 내가? 알겠지? 숨어져 있어 숨어져 있어 뭐가 이론이 집합은 중복된 원소 안 쓰잖아 원래 이해돼 안 돼? 근데 이걸 다 다른 걸로 인정해야지만 다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치역의 원소합이라 그랬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둘이 같으면 이거 하나만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돼 안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5번 집합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알겠지? 자 함수 F가 A에서 A로의 함수래 A에서 A로의 함수 그치?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 F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알겠지? 이런 함수 F의 개수 자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선생님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나 그림 그려놓고 한다 알겠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이거 옛날에 우리 봤던 거지 이게 뭘 의미해? 이거 저게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런데 원점 대칭인데 0을 원소로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연속이면 원점 대칭 연속이면 F0은 0을 지난다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이해돼 안 돼? 네 원점 대칭이면 그지? 근데 그건 연속 함수는 아니야 그지? 네 연속 함수는 아니야 그러나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원점 대칭이 되려면 네 이해돼? 다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는 이건 원점 대칭 함수인 거지? 맞아? 한번 설명 쓱 이거 봐봐 한번 쓱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가 Y고 X인데 자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지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 이게 F 마이너스 X지 얘들아 인정해야 돼 맞아? 그럼 X일 때 함수값에다가 못 알면 같대 마이너스 단계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fx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 네. 그러면 내려오면 이건 fx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네. 됐지?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야? 원점 원점 대칭이라고 이해돼요? 그죠? 아까 너네가 아 요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거고 연속이면 원점을 지난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거지 이해돼? 알겠죠? 자, 근데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그죠? 그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결정이 되면 얘는 자동봉 결정되겠네?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제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다섯 개. 맞지? 그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럼 얘네들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네. 너 이해돼? 네. 만약에
뭐라고? 만약에 이 새끼가 1, 2 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1, 2 갔어. 그럼 쟤는 어디로 가야 돼? 1, 2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줬어 안 줬어? 그런 거 안 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자, 얘는 1, 2 가는데 얘가 1, 2 갔어. 그럼 얘도 1, 2 가면 되지 그냥?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 네. 자, 얘가 1, 2 갔어. 그러면 1, 2 가면 된다고. 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얘도 몇 개? 5개. 그러니까 합이 몇 개? 25개.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6번 보세요. 몇 번 보라고? 6번. 이번에 R에서 R로의 함수야? 맞니? R이 뭔지 알지? 그렇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FX는 1 마이너스 절대값 X래. 맞죠? 그 다음에 OX에 대해서 FX 더하기 2는 fx 저게 몰임이야. 야! 이게 몰임이야. 주기를 의미하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주기 함수인데 이런 생각도 해라. 뭐야, 2를 더해 나갈 때마다 함수값이 같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 2를 뺄 때마다도 함수값이 계속 같겠네. 네. 이해돼? 맞지? 네. 알죠? 그럼 요 범위에서 얘를 알려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15지? 맞아요? 그럼 요 값을 요 범위로 끌어내려와야 돼. 맞죠? 그럼 계속 뭐 하면 돼? 2를 빼면 되지? 주기가 2니까 2를 몇 번 빼? 14번 빼면, 아니 7번 빼면 되지? 그럼 F1이랑 같아 안 같아? F1이랑 같죠? 1르니까 얼마야? 0 이렇게 되겠네? 이해해? 문제 잘못 썼어? 여기 4네? 그럼 4를 몇 번 빼? 4를 4번 빼야지? 그래야 요 범위로 들어오지. 이해돼요 안 돼요? 4를 3번 빼갖고 F3이잖아 네. 그러면 일단 너네가 4를 3번 뺐어. 그럼 F3까지 오지? 한 번 더. 거기서 한 번 더 빼서 저 범위로 들어보내면 되지. 봤지? 문제 잘못 써도 답은 맞잖아? 배워야 돼? 알겠지? 연구이 되지?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자, X는 마이너스 3하고 1이야. 자, FX는 2X 더하기 A고, GX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래. 자, F와 G가 같대지? 맞아요? F와 G가 같대. 자,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에서, 자, X집합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두 함수 FG라 그랬어. 알겠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둘 다 얘를 정형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근데 둘이 같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게 같으면 되겠네?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하지? F-3은 G-3이랑 같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는? F1은 G라고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 되지? 네. 저거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 자, 8번. FX는 X3승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GX는 X-2야? 맞지? 얘네 둘이 정의역이 X래. 정의역이 X. 그 다음에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도록 X를 한번 구해봐 이런 거야. 집합 X 이번에 정의역 구 야! 정의역 구해보라고 시장 확 그냥 하지마 누나를 확 뽑아볼라 씨 졸라 무섭지. 척추에 빨대를 꽂아 쪽 빨아먹어볼라 씨 졸라 무섭지. 전라도들이 그렇게 다 무서워. 눈알에 먹물을 썩 이런 거 그지? 느낌 있어? 아니 약간 전라도 하니까. 자 이거 봐봐. 그러면 뭐야? 같대잖아. 같은 정역을 원소로 하지. 네. 그럼 이거 아니야? 정역의 원소 끌고 나오면 정의에 의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대며.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인정하니 안 하니? 정의역의 원소는 이거 줄이 같게끔 되는 거 X를 갖고 오면 그지? 네. 그래 그러면은 X 3승에 마이너스 X 네. 2X 제곱 네. 맞아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지? 네. 그러면 이거 구해 X 제곱으로 묶어낸 게 X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X 마이너스 2 돼요? 네. 그럼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인정? 네. 이게 0이잖아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y. 1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인정해야 돼? 네. 엄마인지 알겠어? 그러니 정의역의 원소로서 가능한 게 뭐야? 정의역의 원소로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1, 1, 2 이 세 개 가능한 거지? 네. 맞죠? 그치? 근데 이렇게 갖게 되도록 정의역을 구성해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 정의역에는 이 새끼기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 또 이해돼 안 돼? 이 새끼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이 새끼도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뭔 거야? 부분집합 개수지? 예. 얘 3승에서 못 빼? 공집합 빼야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몇 개? 7개 알겠냐? 네. 어? 쉬었다 할게요. 네.